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크록스 젠지와 함께하는 마인크래프트 건축 멤버와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함께 각자 한 개씩 건축을 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예, 스피드로 점프 점프 점프. 예. 자, 오늘 잘 지은 시청자분들한테 투표를 통해서 우리 생방송 시청자분들이 투표를 해주실 거예요. 자, 1등에게는 무려 30만원! 그리고 2등! 2등한테는 20만원! 그리고 3등한테는 5만원! 현금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수상을 못했다,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참여한 모든 시청자분들한테 치킨 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패배 없는 그런 싸움이었다. 자, 오늘 A팀, B팀 이렇게 순서대로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멤버분들은 투표에서 제외시킬게요. 왜냐면 인기투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지었지만 그래도 좀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맛보기로 이 건축이 어떤 건축을 하는 건지, 일단 크록스, 저희가 크록스랑 또 광고를 맺었거든요. 크록스 젠지와 이번에 새로운 콜라보 신발이 나와서 이번에 저희가 크록스 신발을 좀 지어봤습니다. 자, 일단 내 신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신발, 제 신발은요 제 신발은 비오는 날 봐야 돼요. 비오는 날, 적적한 날 봐야 되고요. 자, 약간 평범해 보일 수 있어요. 이 신발, 크록스 신발 제일 기본적인 거거든. 앞에 구멍 송송 뚫려있고. 그쵸? 이 신발 어떤 장점이 있나요? 편해요, 엄청. 그리고 제가 이 크록스 신발을 한번 신어볼까 하는데요. 일로 와보세요. 스토리가 있어요. 제작 이념엔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신어보면 다른 신발. 아니, 평범하게 지었어, 내가 일부러. 숲처럼 바라만 봐도 편안한 신발 크록스. 여름 그리고 장마철 그때 신으면 행복해지는 이 크록스 신발 한번 신어볼까? 그러니까 왜 여름 때 신으면 좋냐면 이게 물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 이 신발은 편하게 제작한 슬리퍼기 때문이지. 문을 열면 크록스 신발을 신어볼 수 있다. 한번 신어볼까? 한번 힘차게 신어보는 거야. 아, 자, 발 들어간다. 잘 만들었는데. 신자마자 편안함의 신세계를 경험했다. 발이 숲처럼 편안한 신발 크록스. 자, 어때? 너무 심하게 기분 좋겠나 보다. 자, 니아 거 보자. 네. 제 거는 조금 커요. 커요? 네. 기대되는데. 아, 크록스 콜라보 김니아? 크록스와 김니아와 함께 한 거죠. 오. 혓바닥이 앞코를 장식합니다. 이거 신다가 어디 부딪히면 맛을 볼 수 있겠네? 그렇죠. 이제 아, 여기는 아, 좀 약간 텁텁한 맛이네 이러면서 걸을 수 있는 거죠. 아, 굉장히 잘 지었는데? 근데 진짜 잘 지었다. 오, 디테일해. 오. 이제 미끄럼 방지를 할 겸 발 쪽에는 아, 이렇게 미끄럼 방지 라인이 있습니다. 진짜 신발처럼? 네. 오, 엄청 디테일한데요? 완전 크록스인데? 진짜? 디테일 봐. 오. 근데 앞에 이거 크록스 신발인데 앞에 구멍이 안 뚫려 있네. 아, 이게 이제 내가 구멍을 뚫어 줄게요, 제가. 제 얼굴에 그럼 구멍이 눈을 파 드릴게요, 눈을. 오! 아, 이 크록스 신발 구멍 뚫려야 돼. 왜 무조건 안 뚫려서 발 냄새 난다고. 자, 이번에 누구 거 볼까요? 오케이. 미호 님 거 보자. 미호 님 크록스 신발 보자. 어, 뭐야? 어, 자연 환경 컨셉이에요. 야, 클룩스라 써있고. 오. 약간 메뚜기 컨셉인데. 아, 메뚜기라뇨! 아, 여친가, 여치? 메뚜기나 여치 같은데. 여치라뇨! 오.
자연스럽네. 자, 이번에 댕댕이. 오케이. 댕댕이 신발 기대가 되는구만.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댕댕님 신발. 오, 뭐야! 조명으로 성공 본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는 여름 한정 스카이 크록스. 오? 뭐야? 시원한데, 진짜? 너무 시원해 보인다. 야. 우와. 야, 뭐야. 이거 근데, 신발 맞죠? 아이, 신발이죠. 항공모함 같은데? 약간 편의성을 강해 보이기 위해서. 아이, 이거 굉장히 큰 신발인데요? 이거 신으면은 바로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아, 또 크록스 신발답게 위에 구멍이 퉁퉁퉁퉁 뚫려 있네. 오, 잘 지었어, 근데. 느낌이 딱 이거 약간 조금 구름 느낌이네. 맞습니다. 하늘을 색감을. 약간 디자인한 거죠. 야. 오. 근데 좀 생각보다 크다. 크네. 요루루 거 네. 보겠습니다. 요루루 클록스. 아, 이거 크록스 신발과 포켓몬이 콜라보한 콜라보를 이제 기원하는 그런 신발이네. 피카츄 신발, 포켓몬 볼, 포켓몬 근데 에디션. 근데 약간 몬스터볼에 들어가는 기분이겠는데요? 그러게요. 몬스터볼에 들어가는 발이 몬스터인 거지. 잘 지었다. 근데 자, 어쨌든 이렇게 다섯 명의 멤버분들의 신발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야죠. 상품, 아이, 1등 상품 30만 원을 차지할 시청자분들은 누구? 아. 야, 리아 크록스 신발인가? 역시 뭘 좀 아시는 분인가? 이거 그거예요? 완전 슬리퍼 시원하게 구멍이 통통 뚫려 있는 크록스 신발이었어. 근데 이건 뭐죠? 아, 발이군요. 발가락. 여기다가 또 발을 집어 넣으셨네. 한쪽만 넣었어. 그러니까 리아가 신은 거지. 자, 보자. 뭐야?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시작해 주세요. 뭐야? 야, 기술적인 걸 또 만들었다. 누르고 오른쪽을 쓰리 읽으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오? 내 이름은 오. 스티브. 오늘은 내 인생을 건 마라톤 대회 진행되는 날이다. 좋았어. 조금만 더 가면 내가 1등이다. 들려요? 윽, 이 중요한 순간에 신발이? 아, 신발이 벗겨졌어. 마라톤 해야 되는데 왜 1등인데? 안 돼! 안 돼! 아이고. 우효 1등 개또다제. 하고 다른 사람이 1등을 뺏어갔습니다. 안 돼! 네, 승리자 인터뷰 나왔습니다. 우승 비결이 무엇이죠? 아, 키키, 당연히 이 크록스 신발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역시 크록스. 역시 크록스. 아, 이분은 크록스 신발을 신어서 신발이 벗겨지지 않았군요. 크록스? 자, 아까 그 2등 하신 분이죠? 크록스? 앞으로 나가면 되나요? 여기 어디야? 나 앞이 안 보여. 여기 어디야? 아, 여기다. 아, 크록스! 오~ 야! 오~ 이 도트 뭐야? 역대급 도트! 크록스! 우와! 야! 뭐야? 도트 퀄리티 뭐야? 대단한데, 좀? 자, 이렇게 크록스 신발을 또 지으셨구요. 와, 이거 되게 잘 만들었다. 내부 하며, 앞부분 구멍 하며, 완전 크록스. 그리고 앞에 있는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이분 너무 잘 지었는데? 자, 이분 거 볼게요. 제작자 링토! 밑에 상자 열어주세요. 2021년 7월 10일 액자 앞에 발자국이 남는다는 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 중이다.
스토리 있고. 내 이름은 이겨맨. 사건 사고를 해결하는 남자. 아니 크룩스 이거 하나 하는데 사건 사고를 해결해? 오늘은 주변 마을 어느 집에 괴상한 소문이 액자를 조사하러 나왔다. 이 집인가? 집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린다. 어서 들어가 보자. 오른쪽을 보며 내려가 주세요. 오른쪽을 보면서 내려가기. 어? 야. 뭐야? 오. 7월 10일. 제약자 링토. 살아 숨쉬는 크록스. 우와. 뭐야? 우와. 크록스 박스에서 크록스가 나왔어요. 우와. 그니까? 이게 크록스 박스고요. 신발 상자. 아. 그리고 이 액자에서 이 상어 같은, 상어 맞죠? 상어 같은 크록스가 나온 거지. 그러면서 와. 화분을 깨뜨리고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 액자에서 상어 같은 크록스가 쭉 나와서 액자 이거 깨뜨리고 이제 이렇게 간 거야. 살아 숨쉬는 크록스. 그리고 물이 이렇게 딱 퍼지면서 나오는 이 디테일. 이야. 와, 신발이 또 입체감이 있어요. 옆면에서 보면. 아, 그리고 이게 물이 이렇게 퍼지면서 오는 거네. 이런 식으로 물이. 야, 너무 잘 지웠는데? 진짜 이거는? 야, 볼 게 많아. 좀 자세하게 볼 만한 것들이 많아. 보자. 한 미니언즈가 말했다. 너무 편해! 크록스, 미니언즈 콜라보! 지금 만나보세요. 아, 실제로 크록스와 미니언즈가 콜라보 했었어요. 와! 와, 이거. 귀여워. 이거 뭐야? 우와. 어? 정면에서 보면 완전 그냥 포스터. 와, B팀 강한데? 그리고 미니언즈 얼굴까지 같이 보면 진짜 막 실제 파는 포스터 같아요. 크록스, 미니언즈. 아니, 서로 바라보고 있네. 작품명 아, 크록스 맞네. 콜랩. 오. 눈이 서로 바라보고 있어. 아, 그러네. 오. 너무 잘 지었는데? 자, 보자. 딱 봐도 이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크록스. 근데 왜 한 짝밖에 없지? 도둑이야! 신으면 날아다닐 것 같고 구름에 떠있는 듯한 내 신상 크록스. 저 커다란 크록스 안에 들어간 것 같아. 쫓아가다 잡아보자. 오. 오. 그 구름 모양. 구름 느낌의 크록스. 오. 일단은 이건 뭐죠? 어, 또 뭐 안에 뭐가 있나 봐요. B팀 왜 이렇게 잘해? B팀 미쳤고. 엄청 근데 보시면은 되게 두껍게 잘 지었어. 진짜 신발처럼 여기 푹 들어가 있고 구멍 뚫려 있고. 어? 크록스 맞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신발 도둑? 어떤 도둑이 내 크록스 한 짝을 가져가 버렸어. 어디로 간 걸까? 누가 이 크록스를? 어? 이거 봐봐. 응? 어? 어? 우와! 크록스 신발의 도둑은 김리아였네요. 아유, 이거를 훔칠 수밖에 없었다. 안녕, 나는 신발 도둑 김리아. 난 평상시에 발에 땀이 많아. 크록스가 필요했던 참이었어. 미안하지만 너희 크록스를 한 짝은 내가 가져가겠다. 내가 가져가겠다. 들어갔더니 와, 이건 뭐야? 이 스토리 뭐야 이거? 신발 도둑 김미야 2편. 2편도 있어? 내 보물창은 어떻게 찾은 거지? 하지만 신발은 내가 꽁꽁 숨겨뒀다고?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한번 찾아보시지. 김미야가 훔친 크록스 여기 있다. 찾았구나. 찾았다. 안돼. 아니, 최선을 다해 숨겼는데 대체 어떻게 찾은 거야? 기능성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이 크록스 한 짝. 네가 진정한 주인이다. 발에 땀이 많은 나, 김리아. 패배를 인정하지. 패배를 인정하마. 어, 스토리 좋고. 좋아요. 이거 정해졌습니다. 벌써. 와, 이거 뭐야? 와, 이분 뭘 지은 거야, 라테님? 벌써 기대가 돼요? 와, 퀄리티가 굉장합니다. 이 B팀 뭐야? B팀 에이스가 왜 이렇게 많아?
B팀 에이스 너무 위협적인데? 자, 일이 마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애완동물처럼 나를 반겨주는 그런 신발. 바로 크록스. 애완동물처럼 반겨준더라? 야, 이거까지 애완 신발까지 나와버렸어. 심지어 야, 나를 반겨준다. 그치, 이거지, 이 크록스지. 야, 와, 너 건축 봐라. 야, 크록스가 나를 또 반겨주네. 크록스. 오. 크록스의 그 상징적인 악어를 만든 거죠. 그 토끼가 있고요. 선반엔 후발이 반겨준다. 근데 굉장히 귀엽다, 이 쥐가. 쥐 만든 거 봐라. 역시 크록스, 외로우신 분들에게도 딱이네요. 야, 어? 여기 진흙대가 있어요? 군대 간 진흙대가. 야, 이거 외로우신 분들한테 딱이네요? 진짜? 크록스 신발이 반겨주었습니다. 애완견보다 더 반겨주는 크록스. 이제 집에 오자마자 활짝 웃는 거네요? 신발을 보면서. 아니, 문을 열자마자. 자, 봅시다. 현정님이 지은 신발. 이거는 뭐 사이즈가 고래인데요, 이 정도면? 고래처럼 생겼어. 자, 보자. 크록스 잘 오고 만인의 신발입니다. 크록스의 장점은 예쁘게 디자인해도 신을 수 있다는 점이죠. 저는 꽃과 사랑을 담아봤습니다. 만드니 여신 이현둥, 우리 모두 사랑해. 사랑해요. 근데 크록스 신발이 왜 짓다 말았죠? 미안성. 너. 아, 그니까 너무 많이 신어서 바닥에 달았다는데? 아, 너무 많이 신어서 바닥에 달았다. 아, 이거 알겠다. 자, 이현둥님이 지은 이현둥 작품명 중고제품 크리퍼 크록스 신발. 오, 크록스 느낌, 신발이네요. 느낌 있는데요? 크리퍼 모양을 넣었고, 이거는 실제로 마인크래프트 콜라보하면 나와도 되겠는데? 이 크리퍼 신발은? 너무 이쁜데? 이 구멍이라 이 앞에 표정. 크리퍼 뭐야? 최고의 신발 크록스. 네, 상자 열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이스크림, 해변, 수박? 저는 이게 생각납니다. 바로 크록스. 님의 닉네임 뭔데? 지종 깜찍 펜수님 같네요. 아, 지종 깜찍 펜치님. 자, 그러면 투표할게요. 마지막 투표고요. 이제 여기서 1등 하신 분은 30만원 갖는 거야. 최종 투표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결과 공개할게요. 과연? 어? 네, 6번 라테님이 1등이시고요. 그리고 2등은 마라톤님. 그리고 3번은 살아 숨쉬는 고래님이.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두.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아, 축하, 축하, 축하. 고생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잉여맨, 네, 신발 만들기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시참을 해봤는데 오늘 다들 너무 열심히 지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잉여맨 시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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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요. 오늘 시참하신 거 있죠? 시참했잖아요. 이거를 아까 그 시참 멤버들 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건축을 짓고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 젠즈와 크록스가 전 세계 게이머들 마인크래프트 컨텐츠에 초대합니다. 단 그게 무엇이든 당신이 나타내는 컬러풀한 건축을 지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서버 링크는 이거예요. 마인크래프트 최신 버전. 마인크래프트 최신 버전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빌드는 창의성, 스킬, 컬러를 좀 중요하게 본다고 해요. 심사위원이 있는데 뭐 유명하신 크리에이터 분들 많아요. 해외에서 유명하신 분들. 저는 별로 안 유명해요. 네,
뭐 유명하신 뭐 마인크래프트 한국 유튜버 분들도 계시고요. 그쵸? 이분들이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상품은 한 명과 다섯 명의 입상자가 선정될 예정이고요. 1등은 노트북하고 노트북하고 이거 주고요. 그리고 2등에도 6등은 이렇게 신발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서버 한번 들어가서 한번 구경을 해보죠. 얼마나 잘 지었는지. 굉장히 잘 지었네. 이야, 이런 성 이쁘다. 마치 물레방아를 만든 것 같은 이 디테일. 뭐야? 우와! 드래곤. 보라색을 이용해서 드래곤을 지었다. 네, 어쨌든 오늘 잉여맨 크록스 콜라보 마인크래프트 방송을 해봤는데요. 저도 집에 크록스 슬리퍼가 있단 말이야. 근데 진짜 간편하단 말이에요. 간편하고 계속 신게 되는 신발이야. 그래서 이 광고 받았을 때 그 기쁜 마음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시참했을 때 오늘 건축한 것들 중에서 진짜로 크록스 디자인으로 된, 그러니까 우리 건축물로 진짜 디자인해서 나오면 진짜 레전드일 것 같고, 오늘 이 서버도 들어와서 구경을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상품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크록스 콜라보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서버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Oh.